좀 여러분 졸리시죠? 졸립진 않은데. 그러면 재밌는 주제로 한번 던져주시면. 지금 제가 댓글을 쭉 봤는데 다들 졸리시다고. 왜냐면 직장인들이잖아. 지루하시대요. 자. 그래서 현커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현커는 혹시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혹시 일단 네. 여기 있는 사람들 먼저 말해도 돼요, 피디님? 네, 하십시오. 네, 일단 여기 있는 저희 둘은 말해도 돼? 얘기? 로딩을 왜 걸어? 왜 얘기? 로딩을 왜 걸어? 맞아, 왜 물어봐? 누구도, 아무도 관심 없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는 네. 현커가 아닙니다. 다들 예상했을 거야. 왜? 왜 현커가 아니에요? 왜 현커가 아니냐고요? 네. 저 사실 그 나가서 저희가 스케줄 같은 게 좀 잘 안 맞아서 많이 만나지를 못했고요. 네. 좀 네. 많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좀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안 맞는 것도. 솔직히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좋은 게 못 만나서 아쉽게 네. 됐고 아마 정식님은 지금 네.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아 지금 이걸 얘기한다고? 갑자기 그냥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강제 공개. 아 네. 네. 아 예. 지금 전 솔로예요. 네 여자친구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방송 때 꼭 순이랑 대화할 때. 그 저희가 3살 차이 나는데 제가 연애하면은 정신 연령이 더 어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신 연령이 딱 맞는 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8살 차이 나거든요. 네? 8살? 네. 그래서 네, 그분도 옥수님이랑 같은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연하? 이게 뭔가 연하? 네, 연하. 그래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서 다음 타자. 네. 네. 근데 혼자 얘기해도 되는 건가? 네, 우리 종수님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네. 질문이요? 네. 혹시 질문은 현커 여기부터요. 아 현커 저 업구 네. 아 맞죠. 현커 업구요. 현커 저하고 정숙님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최종 선택에서 최종 커플이 됐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끝나면은 한 7시에서 한 10시 사이가 되고 그리고 정숙님 같은 경우는 그 밤에 조금 그 하시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스케줄이 계속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조율을 하다가 도저히 뭔가 스케줄 조율이 안 돼가지고 밖에서 한 두 번 정도 보고 그 외에 어떻게 네 안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연락도 이제 오빠가 잘 안 하고 잠수 이별도 한 적 있고 아 네, 잠수 이별에 대해서 잠시 말하자면은. 아 그럴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느 뭐 음식점에 도착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제작진분들이 오셔가지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그 대기하는 시간에는 촬영을 안 한다고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네. 근데 어쨌든 정숙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헤어졌어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방송이 나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난을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상기 정숙님이랑 뭐 현커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아,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나가서 한 1, 2주 정도는 어쨌든 뭔가 진짜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진짜 열심히 한번 만나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잤어? 뭐 자기 전에 뭐 나 자 이거를 되게 연락을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안 좋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어요. 어? 없어요? 네. 뭔가 안 한 게 있나 봐요. 네? 놀라는 거 보니까. 뭐가요? 어? 아니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썸녀도 없어요? 썸녀 없어요. 썸... 아 썸녀 없어요. 어제 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없습니다. 한 저번 달까지 어떻게 썸을 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진짜요? 네, 저 말고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게 당신일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 어머 뭐? 이야 야 설마 그게 진짜? 당신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 멘트 봐라. 잠깐만 뭐야? 멘트 봐라. 아니, 뭐야?
아니요. 해명해라. 좀 이게 논란인데. 민망하세요 다시. 그리고 아 그다음에 그 현숙님은 어떡하죠? 현숙 영식은 전화를 해보는 게. 아 근데 받을까? 아 아까 그 으뜸이가 연락해라. 전화해야 된대. 자, 그럼 이렇게 한 명은 현숙이한테 하고 한 명은 영식한테. 아 현숙이는 내가 다 찌는 거 아니야? 어 같이 있을 수 있지. 그래? 근데 너무 늦었는데. 어, 무슨 말하는 거야 이 사람아. 스피커폰? 아 하는 거? 스피커폰 해야 돼.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어? 받았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집이야 내가. 아. 어? 현숙아! 방송 보고 있어? 라이브? 아 예, 타이밍 시차가 있네요. 타이밍 시차가 네. 있구나. 뭐해? 지금 영식님한테 제... 전화를 걸었는데 현숙님한테! 현숙님한테 걸었습니다. 레드썸! 네, 현숙님한테 전화를 걸었고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가 일단 안녕하십니까? 오, 예의 바로. 13기 MG 연숙 우지민입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그 제가 오늘 야근권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저거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영식 오빠가 와줘서 그 같이 국밥집에서 늦은 저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정커 맞네. 국밥 집에서 이제 밥 한 그릇 때리면서 예. 됐습니다. 헤어지면 혼난다. 지금 현커 여부를 궁금해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했거든. 예, 옥순 언니. 예,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네. 예쁘게 잘 만나고 있고. 브라보. 남은 얘기는 영식 오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옆에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 국밥집이라서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잘 만나고 있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그럼 막방도 아, 같이 보셨어요? 아 저희는 그 이제 지민이 기다리느라 막방은 같이 못 보고 내일 같이 볼까 싶습니다. 둘이 예쁘게 나왔더라. 어 진짜 맞아. 그래요? 아 혹시 그 아까 해명했던 거 부분에서 네. 아니, 저희 세 명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대표로 아까 해명을 한 거거든요. 혹시 빠졌던 부분이 있는가? 그냥 너무 행사수사한 것 같아서. 아 아니에요. 충분히 형이 많이 해명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1박 2일 때 조금 뭔가 아직 끝나지 사실 그때 다 서로 세 명 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방송상에는 뭔가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처럼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게 좀 오해가 있어서 이제 지민이가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군요. 예. 아무튼 저희는 잘 만나고 있고요. 저희 일정이 있어가지고. 야 바쁘다. 네, 네. 네 다른 일정 보러 가겠습니다. 아, 네 그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쇼. 네 행복한 사랑하세요. 부럽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끝났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꼭 보자. 네. 그래도 한 커플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니까요. 그리고 그거 뭐지? 다 솔로이신가요? 그거 또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각자. 네. 갑자기 그냥 토크야? 네. 그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현재는 솔로기는 한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아직까지 뭐 어떤 이렇다 저렇다 네.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일단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잠시만. 혹시 보일 수도 있는 그녀에게 한마디. 아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진짜. 아 부담스러워.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당사자도 게... 아는 거네요 그러면? 알겠지. 아 그러고 계시겠죠. 아. 오. 네. 얘기를 하고 온 저희... 거죠? 서울 살죠? 맛있는 거 먹으러 합시다. 끝? 끝. 담백하다. 아, 부산 남자 같다. 부산 남자다. 아 부끄럽네요. 네. 와. 와.